소고기 먼저 넣어야 돼. 안녕하십니까. 먹돌이 백성환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열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겨울에 딱 맞은 육개장입니다. 육개장. 이 우리가 여름에 많이 와서 했던 이 느티나무 밑에서 이 육개장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퍼줄 거는? 자기 거 잘 각자 알아서 퍼먹기자. 그래요. 너 그럼 국물만 먹을래? 네, 건더기를 많이 먹어야지 국물 많이 먹어. 이 육개장이 과연 맛있게 됐는가? 저기서 먹었을 때는 약간 뭐라 할까? 칼칼하다 할까? 약간 맵고. 야, 많이 떠서 먹어. 육개장을 안 해봐서 이게 지금 뚜그러. 고사리하고 토란하고 그 다음에 대파 좀 많이 숙주나물 이게 콩나물이에요. 콩나물 다른 거 들어간 것이 없지. 이거 누가 해왔어 이건? 그거 성남. 오, 고사리는 우리 어머니가 직접 차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끊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국산 확실합니다. 뱀 조심해야 돼요. 형, 맛이. 우리 어머니 젊은 시절에 그때 우리 외갓집 한옥으로 짓고 있었거든요. 그때 이 고사리 끊으러 갔었는데 그 뱀을 물렸어요. 독사를 물려가지고 그 뱀이 사람 문 뱀은 또 문다고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그 뱀을 잡아갖고 저 외갓집에 이렇게 잡고 왔어요. 뱀 대단하신 분이에요. 근데 우리 아버님 놀렸어요. 우리 어머니를. 그 째까는 것이 물어가지고 뭐 얼마나 아프냐고.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큰아버님 댁 농약으로 가셨다가 그 독사 새끼가 물었어요. 새끼가 죽는다고 하시더만요.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좀 놀려요 우리 아버지를. 빨리 와 임실농사꾼. 어서 와. 여기 앉아. 아니 그 옆에 앉아. 그러다고 밥. 자, 우리 그 임실농사꾼이라고 그 친구 동생이에요. 인제로 먹돌이 오늘 저번에 제가 한번 갔더니 먹돌이는 어떻게 먹는가 한번 보자고 그래서 또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. 인사 한번요. 안녕하세요. 손님입니다. 손 임실농사꾼. 깨타자. 군더기를 팍팍 넣어요. 나 그렇게 안 먹어. 야, 우리도 맛 없으면 안 먹어. 맛있어야 뭐. 이제 말 그만하고 이제 막아요. 아, 리필 돼버렸네 갑자기. 여기다 놓게요. 맛있게 잘 끓이고만. 맛있게 드세요. 또 먹돌이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또 영광입니다. 나도 참남 영광이다. 그러네. 잘 끓였다. 아직 들려줬어요. 아까하고.
와 진짜 이제 맛이 제대로 났네. 너 밥 언제 먹을래? 그라인더 늦게 먹었니? 형님 반찬도 먹으면서 좀. 아 육개장이 맛있는 게 반찬이 필요 없잖아. 뭐가 뭐 맛있냐? 이건 오늘 손대지 마. 데코야 데코. 이거 빨아 봐요. 그저 봐요. 아 밑에 받침은 이렇게 따뜻해 있겠네. 밥 더 빠져? 아니 내가 밥을 먹으면 저 사람들 밥 못 먹을 것 같은데. 예? 잘 끓어요. 그래요? 기본이지. 아 이거 엄마가 해준 거예요. 이제 한가하시겠네요. 다음 주에 또 씨들어 가. 벌써요? 내년 또. 아, 묘. 네. 한강하시면 자주 놀러 오시라고 연락 온. 그래도 동열이는 한가요. 저 한가 아니에요, 김가예요. 우리 같이 바쁘질 않아. 왜? 더 바쁘지. 고마워. 토끼 와야지. 고추 해야지. 무화과 해야지. 무화과 다 뽑은 거야. 안 뽑은 데야. 아, 일머리를 알면 쉬워. 일머리를 모르면 어렵고. 토란은 좋아하세요? 아 토란은 좋아한데 이거 토란이? 아니 이게 뭐 이걸 어떻게 뭐 찢어갖고 와야지. 아니, 먹어봐요. 아이고. 통째로 먹어야 또 토란한테 통째로 먹어야 좀 질적질적하고 그렇죠. 이 영상에는 크게 안 보이죠. 이게 다 보여. 이게 보여요? 이 토란을 안 찢어가지고 왔어 이거. 그래도 육개장 잘 끓였네. 이게 이 맛은 더 나아요? 이게 더 맛있어. 그래요? 오래 끓여야 되네 하필. 원래 육개장 잘하는 집은 석 달 열흘씩 끓인다고 하잖아. 그래요? 그래요. 구미호가 사람 되는 시간이네. 99일만 돼도 그 맛이 안 난대. 딱 100일 돼야. 추우니까 육개장이네. 네.
겨울에는 좀 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추워서. 계속 릴레이를 해 말이야? 책을 갖다 릴레이를? 바톤 이어서? 여기요? 다 먹을 때까지. 풀떼기를 많이 먹어야지. 이거 풀은 꼬사리를 한 그릇 갖고 왔네. 풀떼기 아니야. 소고기 국물로 우려낸 거요. 그게 맛있지. 어쨌든 남의 살은 다 맛있어. 내가 1등 먹었네. 그래도. 대파를 이거 그냥 크게 크게 그냥 듬뿍듬뿍 썰어갖고 안쪽에 그거 넣어야지. 그래야 국물이. 안쪽에 써? 쪼개 써. 그래? 응. 왜 쪼개 써? 와, 잘 먹었다. 잘 먹네, 동료리도. 요즘 인질농사업 근처는 잘 되고 있더만. 어, 나 한 번도 안 눌러줬는데 잘 돼? 네,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언제 한번 보려고 그랬거든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형님이 오셔가지고, 예, 어. 네, 그래가지고,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. 아이고, 무슨 겸손의 말씀. 아, 형님 덕분입니다. 우리 저 막둥이 분도 덕분이고. 아, 저는 한 것이 없어요. 아니,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. 우리 먹두리님 오늘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한번 먹었는데요. 아, 잘 드시네요 정말로. 다음부터 하는 게 분가하고 예, 좀 틀려요 진짜로. 진짜로 맛은 어때? 아니 맛있어요. 이제 두 번째 게 더 맛있어. 그래요. 자, 오늘도 그 동생들하고 임실농사꾼 깨타자 아 김동열 씨하고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육개자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항상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부자, 부자 되세요. 한번 하라니까. 한번 해주세요 빨리. 아 저요? 준비를 안 해갖고. 아니 그냥 부자 되세요. 한번 하라고. 부자 되세요 하면 돼요? 응. 예, 부자 되세요. 아유 고마워. 아, 여기까지 와갖고 또. 아유 이렇게 딱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. 너 채널 할 때는 하나도 안 떨고 막 그동안 여기 오니까 급 경직됐네. 그건 아니야. 원래부터 경직돼요 저는. 그래요? 네. 긴장해요.